하시나 봐요. 아, 이태원에서 작은 포차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홍보가 시급해서. 요즘 시대에 누가 인형탈 쓰고 전단지 돌려서 온 거예요? 그러면요? 아, 죄송해요. 얘가 그 뭐야, 사회 부적격자라 사장님이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 그건 알고 있고. 정말 궁금해서요.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온라인 광고가 훨씬 효과적이죠. SNS 광고나 블로그 홍보 뭐 이런 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체를 쓰는 건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 기본적으로 가격이 괜찮아야겠지. 압도적 유익함, 지독한 재미. 안녕하세요. 인터넷 마케팅 클래스. 이번 주 주제는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 이론과 전문 용어입니다. 총 네 구비길로 구성된 이번 과정. 오늘부터는 두 번째 구비길, 온라인 마케팅으로 출발합니다. 자,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도 랜선 수강생 여러분 많이 오셨네요. 네, 첫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많이 뵌 분이네요. 네, 마케팅의 워너비, 온라인 마케팅 활동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릇 한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채널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우선 디지털 마케팅이란 뭘까요? 네, 디지털 마케팅은 디지털을 이용한 마케팅이다. 그때 디지털은 바로 인터넷 도구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도구란 바로 마케팅 채널, 특히 온라인 마케팅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알리는 프로모션과 판매하는 유통이라는 관점의 채널인 플레이스 두 가지 채널은 온라인에서는 사실은 이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된 거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보자마자 거기서 클릭해서 지불 결제까지 커머스로 이어지는 한 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통합적인 채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기업의 마케팅 채널을 우선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채널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래서 홈페이지부터 이메일 마케팅, SNS를 통해서 특정 이벤트에 고객을 유치한다든지 쇼핑몰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기업이 소유한, 또 최근에는 샵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스트리밍에 의해서 라이브 커머스로 홈쇼핑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판매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신채널도 생기는 거죠. 자, 기업 내부의 채널인 오운드 채널 말고 그 다음번에는 외부 채널을 이용해서 돈을 주고 이제 활용하는 거죠. 소위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또는 포탈 외부 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주로 하는 그런 배너나 검색 광고를 통해서 바로 그 홈페이지 안으로 외부의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쇼핑몰이나 이벤트로 끌어들이는 역할들을 한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채널도 또 하나 있겠죠? 네, 세 번째 채널은 제3자 채널입니다. 우리가 외부 채널이지만 돈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채널, 소위 SNS를 얘기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모든 전략의 시작은 목표 설정입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의 목표에 따른 여러 가지 유형의 온라인 마케팅들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외국인 선수의 질문이 또 있네요. 네, 이번 새로운 그 손흥민 선수의 도우미로 발탁된 해리케인 선수군요. 네, 좋습니다. 해리케인 선수도 이제 그러면 페널티킥을 얻으면 혼자 독점하지 말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좀 찰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대부분의 온라인 광고의 목표는 크게 어떤 특정한 성과를 유치하기 위한 게 있고 어떤 광고들은 브랜드 인지도나 브랜드 이미지에만 국한돼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정도에만 국한된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유형은 크게 퍼포먼스 광고와 브랜딩 광고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고주들이 주로 원하는 실질적인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들의 어떤 행동을 유치하는 목표는 바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최종 매출을 물론 원하겠지만 사실 광고로 매출을까지 바로 직접적으로 당긴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이전에 매출로 연결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유형의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고객의 클릭이라는 행동을, 손가락의 클릭이라는 이런 다양한 행동들이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기간별로 특정한 행동들을 선정해서 그에 따른 뭐 키워드 광고 같은 걸 해서 이제 타겟팅을 먼저 하는 거죠. 이런 퍼포먼스를 유도하기 위해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타겟팅을 해서 이런 성과를 유치하는. 그래서 키워드 광고는 바로
키워드 자체가 특정 키워드를 쳤다. 검색 자체가 이제 하나의 타겟팅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브랜딩 광고는 배너 광고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네요.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유치하기보다는 어떤 인지도나 이미지 정도에 국한돼서만 확실하게 불특정다의 속에 많이 노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노출도다는 나중에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특정한 배너 광고 보여주기만 해도 우리는 좋다라는 목표를 갖고 하는 브랜딩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서로 구분되어 있지만 보통 새로운 어떤 제품들은 브랜딩을 먼저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지도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때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목표로 퍼포먼스 광고를 진행하는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퍼포먼스 광고라는 것은 유저들의 구체적인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광고이기 때문에 그냥 배너 광고처럼 노출시키고 보는 것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고객들의 손가락으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노출하기보다는 그렇게 행동을 할 만한 사람에게만 핀포인트로 딱 집어서 타겟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타겟팅은 광고주 입장에서도 광고비를 아낄 수가 있고요. 매체사 입장, 광고를 대행해주고 집행해주는 이 매체사 입장에서도 이런 효율성이 높아야지 높은 광고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공통과제, 바로 이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기존의 오프라인 광고의 타겟팅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광고물을 제작해서 특정한 사람들, 타겟층에게만 이걸 보이도록 접근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매체로 일단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거. 자, 우리 고객들은 주로 2호선, 뭐 어떤 버스 지역대 광고면 버스 노선 광고 해서 특정한 사람들 층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매체로 하거나 아니면 TV에서도 특정한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우리 싱글층이 타겟층이다. 그러면 나 혼자 산다의 앞에 CF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만 보게끔 이렇게 매체로 타겟팅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소재 타겟팅입니다. 이 소재라는 건 광고 내용 자체를 뭔가 차별화시켜서 그 원하는 타겟층만 딱 볼 수 있도록 그네들만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광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타겟층에게만 딱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타겟층 아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온라인 광고는 바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광고의 타겟팅 방법 네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 인구 통계 변수, 관심사, 특정 제품 행동 이런 네 가지를 보면 어디서 좀 본 듯한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네, 우리 세분화 변수 STP 마케팅 관리 시간에 배운 STP 할 때 세분화 변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지역 인구 통계 변수를 예전에 많이 사용해 왔는데 최근에는 주로 이런 관심사, 즉 라이프스타일 변수와 특정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행동 이 두 가지 변수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광고에서도 이 네 가지를 갖고 타겟팅을 하네요. 지역 타겟팅이라는 건 바로 우리 IP 주소 있잖아요. 이 IP 주소가 바로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분당의 어떤 치과가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한다. 그러면
광고 노출 그 설정하는 단계에서 구분해 주면 돼요. 성남시 지역만 이렇게 ON을 해주면 선별적으로 경기 지역, 뭐 성남 지역만 딱 이렇게 노출이 되겠죠. 이 검색 광고가. 이게 모바일 광고로 진행한다 그러면 실시간 위치 정보 때문에 더욱더 시간과 장소로 연결해서 정교한 마케팅,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자, 인구 통계 특성은 뭐 페이스북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보통 로그인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이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제공해준 회원 정보를 기반으로 타겟팅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관심사 타겟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관심사, 라이프스타일 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웹페이지에서 막 돌아다니는 흔적은 사실은 이걸 보는 웹사이트 입장에서 보면은 다 여러분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콘텐츠에 클릭을 했다든지 어떤 반응을 보인 내용은 대부분 다 아, 이 사람이 요런 데 관심이 있구나. 그럼 우리의 다양한 관심사들을 획득하고 또 거기다가 추정을 해갖고 굉장히 다양하고 정교한 우리의 관심사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매체에서 결국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고객들의 타겟팅을 해서 이제 광고주들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특정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행동. 지금 지역 인구 통계 변수 관심사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뭐 이런 이를테면 웹사이트에 방문한 이력이라든지 오늘 장바구니에 그냥 담아놓고 구입은 안 하고 나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 다음날 다가온 거죠. 리타겟팅을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서버에 들어와서 이제 좀 컴퓨터를 켜고 어딘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불쑥 칸투칸이라는 어제 칸투칸에 옷을 구입 안 하고 장바구니에 담은 그 브랜드를 딱 배너 광고로 보여주는 불쑥 보여준다든지 이런 타겟팅을 한 거겠죠. 최근에는 유사 타겟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기존 고객에게 그냥 고객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유사한 고객에게만 광고를 노출하는. 그러니까 기존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기존 고객과 유사한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아주 기발한 생각이 되겠네요. 결국 최근 타겟팅 광고에는 이 AI도 활용된다는 점. 그래서 원하는 타겟팅을 자동으로 찾아주기까지 하는 이런 마케팅에 이 AI가 역시 대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랜선 수강생 또 한 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보통 개인들 사업하면서 온라인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광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사실은. 네, 그거를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는 두 가지 방법, 배너 광고와 검색 광고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갖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측에 다음이라는 이 웹페이지를 보시면 포털 사이트의 프론트 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부분, 광고가 설정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인벤토리라고 합니다. 광고 영역이라고 하죠.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배너 광고라는 건 우리가 보통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기도 하는데 주로 어떤 막대, T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보통은 특정 홈페이지, 광고주 홈페이지 내에 어떤 특정 제품 상세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 제품, 특정 제품의 이벤트 페이지로 이렇게 랜딩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광고가, 배너 광고들이 있는데, 리치 미디어 광고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그 왜 배너 안에 동영상과 사운드가 추가돼갖고 배너 안에서 이벤트나 회원가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이한 형태의 배너 광고가 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우스 조작에 따라서 이제 마우스만 갖다 대도 배너가 이제 변형을 일으켜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재밌게 그런 것도 있고요. 클릭을 안 해도 이제 동영상이 그냥 나오는 영화 배너 광고에서 많이 나오죠. 예, 무클릭 배너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브랜딩의 주요 수단이라는 게 바로 이 배너 광고의 특징이 되겠죠. 특정한 행동을 어떤 클릭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주는 것까지의 목적. 그래서 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 특정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와 어떤 이미지를 형성시켜주는 그 정도까지만 목적을 하는 브랜딩이다. 그 다음에 근데 최근에 광고 효과는 감소하는 추세다. 뭐예요?
스마트폰이라든지 화면이 작은 이런 거라든지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다음에 SNS 뉴스피드, 페이스북 이런 데 광고 같은 게 경쟁 광고가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콘텐츠 안에 광고가 들어간 네이티브 광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배너 광고가 좀 성가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검색 광고에 비해서 어떨까요? 인기가 점차 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너 광고에 비해서 광고비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고 여전히 인기가 유지되고 있는 검색 광고 알아볼까 합니다. 자, 남자 옷이라는 키워드 검색 결과에 쭉 나타날 때 상단에 파워링크라는 여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죠. 네, 여기 나오는 회사 제품들이 바로 검색 광고를 이제 집행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배너 광고는 모든 사람들의 포털 사이트에 뜨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제품, 해당 제품의 타겟 집단의 특성에 맞는 사람들 포털 사이트에만 이렇게 타겟팅 돼서 배너 광고가 뜨는데 검색 광고는 어떻게 타겟팅 할까요? 바로 그 타겟팅의 역할은 이 키워드가 해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키워드, 남자 옷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파워링크의 특정한 제품들의 이런 검색 광고가 나타나게 된다, 노출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키워드, 남자 옷과 같은 이런 키워드, 인기 키워드는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자들은 대체로 검색수가 높은 키워드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는, 여기 나타나는 파워링크에 나타나는 이 제품들은 광고비가 굉장히 높겠죠. 예. 어쨌든 검색 광고는 일반 배너 광고에 비해서 그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고객들이 건강하다, 즉 브랜드 로열티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특정한 관심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클릭을 해도 더 클릭을 하고 회원가입도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특정한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들을 더 많이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배너 광고는 사실 그냥 지났다가 얼핏 봐서 한번 클릭해본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자,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검색 광고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네, 키워드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 키워드 선정, 즉 구입하는 거죠. 이 키워드를 선정하는 철저히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고객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구조를 통해서 키워드를 칠까? 그 키워드 제목이 뭘까? 이런 걸 이제 비교해 볼 때 크게 보면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로 그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표 키워드라는 건 특정 상황, 아니면 상황이나 어떤 제품 부운, 거기에 따라서 키워드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마 사람들이 처음에 정보 탐색이나 비교하는 목적에서 처음에 가볍게 일반적으로 많이들 치는 그런 키워드 종류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한 번 더 검색어를 친다는 거죠. 대충 어떤 상황, 어떤 제품 구운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으면 이제 세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구매 목적을 갖고 키워드를 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연극으로 보면 어떤 연극을 보고 싶었던 상황이 있다는 거죠. 데이트 상황에서 연극을 한번 볼까? 그럼 맨 처음에는 대표 키워드로 최근 연극, 연극, 연극 추천 뭐 이런 정도로 크게 한번 키워드를 포괄적으로 한번 쳐보고 대충 한번 훑어본 다음에 이제는 약간 구매하는 쪽으로 예매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서는 특정 연극, 특정 구체적인 연극 키워드로 이제 쳐서 들어오는 거죠. 좀 더 상세 설명을 해보면 맨 처음에 사람들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제 관심사별로 키워드를 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셔츠다 그러면 가을에 이제 가을을 맞이한 가을에 셔츠를 하나인지 구입해야 되겠는데 코트가 필요해. 남친 선물, 생일 선물로 옷을 한번 해줄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큰 포괄적인 키워드는 바로 이 상황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한꺼풀 더 내려가면 이 펀넬별로 더 구체적인 카테고리 키워드가 나오겠죠. 가을 셔츠에는 맥코드, 뭐 가을 코트에는 블루 트렌치 코트, 이런 제품 군 단위별로 이제 한 번 더 내려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특정 제품 군에 있어서 맥코드 계열, 체크 셔츠 계열에서 구체적인 브랜드를 한번 쳐보는 그 다음 단계에 구체적인 키워드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베사프라는 브랜드가 있나 보네요.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 설정이라는 거, 키워드 구입은 한꺼번에 많이 키워드를 설정하고 구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그 성과를 확인해 가면서 다른 걸로 교체한다든지 좀 더 세부적인 더 다른 키워드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 온라인 광고는 그랬죠? 광고 효과를 구체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해 가면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해보자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키워드 고민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시해봤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조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검색엔진을 담고 있는 그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이 검색 광고는 다른 매체 대비해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네이버, 뭐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에 뚝 검색어를 치고 나오는 그 파워링크에 여러 다른 경쟁사와 함께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 제품 속에서 눈에 띄는 게 중요하겠죠. 대신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광고를 보시면 이 스폰서들하고 나오는 피드, 뉴스피드 게시물 사이에 나오는 이런 광고들은 여러 경쟁사와 쭉 나랩이 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눈에 띄는 게 중요하다. 역시 차별화가 중요한데 차별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광고 메시지 측면에서는 좀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매력적인 내용은 뭐냐면 스토리텔링 형태의 감성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이성적으로,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빨리빨리 고객들에게 원하는 우리의 행동을 유도해내기 때문에 간단 명료 그리고 혜택 중심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눈에 띄게 좀 차별화시키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광고 메시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역시 키워드겠죠. 키워드를, 여러 개의 키워드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느냐, 그리고 그래도 중요한 건 또 현실적으로 가격,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가격대로 키워드들을 이렇게 구입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거기에 가장 핵심은 고객 니즈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서 키워드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겠죠.